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예, 요새 다른 코너가 치고 올라가는 코너가 있어서 아닌데 뺏겼어요 이제. 뭐 예. 일단 소개부터 하고 뺏기겠더라고요. 예. 막 들어오지 마세요. 소개부터 하고. 네. 여의도 타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태건 더모아 정치부석실장, 장타짜 김타짜 윤타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한 분 더 모셨어요. 이종근 전 데일리한 논설실장. 네. 김타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예. 네. 장타짜 무슨 얘기 하고 싶었어요? 아니 어제 봤는데 별로요? 청와 대통령실 그만둔 분하고 네. 한 방송사 그만둔 분 두 분 모셔다가 네. 이제 뭐 타짜를 넘어설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막 방송 중에 막 하시더라고요 테디님이. 네. 네. 그래서 참 오늘 가서 좀 항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 기득권을 뺏길 수 없다. 뭐 아니, 이런 나는, 거구나. 아, 어? 나는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전 친정, 친정에 올라오는 정보 보고를 다 읽고 오는 듯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두 사람 다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고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정치쇼가 잘 영입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내주자고. 예, 이재명 전 부대변인은 부대변인도 부대변인이지만은 뭐 동아일보에서 정치부 전담 기자로서 되게 오래 청와대 출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제가 이재명 전 부대변인한테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은 너무 이렇게 소모되지 마시라. 여기만 나와라. 아, 그 좋은 좋은 지적입니다. 예. 네. 좋은 지적이에요. 예. 네. 저 세 분도 좀 그래도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이종근 선배님까지 오셨는데 네. 우리가 뒤쪽 앞서 나가야죠. 맞대응으로 이렇게 네. 이종근 아니 그러게요. 저 첫 네. 출연인데 시작부터 타짜가 없어진다는 뭐 이런 그 패배 의식 뭐 이런 거 거기까지. 아, 이거 좋은데? 예? 네? 여의도 타짜와 저 DMZ DMZ 예 이거 대결 좋아요. 자 오늘 좀 잘 해보자고요. 역시 오늘도 한번 당분간 이걸 것 같은데 또? 한동훈 윤석열 윤석열 한동훈 한동훈 윤석열 윤석열 한동훈 요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현재 상황에서 좀 평가를 해보죠. 확전은 자제하는 것 같고 뭔가 이제 완전 문제 해결은 아니고 확전은 자제입니다. 현재까지 스코어 득실을 좀 따져보죠. 우리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지금 이타짜부터. 아 원래 네. 제가 여기 앉아 있는 한에는 네. 이기는 게임이 누구와 이기고 지는 게임만 아니라 둘 다 이겨야만 하는 게임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왜냐면 총선이잖아요. 네. 대통령이 지고 뭐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긴다거나 이렇게 해서 총선이 이길 수 있나요? 네. 그런데 들여다 보면 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들여다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겼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인들의 말이 바뀌면 바뀐 사람이 지는 거예요. 자, 두 사람 중에 워딩이 바뀐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 입장 변한 거 없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기자들한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뭐 다른 자,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내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근데 대통령은 오늘 아침 제목도 그거잖아요. 김경률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뭐 네.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한 거지만 네. 그 부분도 그렇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도 KBS와 인터뷰로 풀겠다라는 게 흘러나오잖아요. 네. 두 가지 다 사실은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정치의 어떤 그 기싸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말로 반발이라도 물러서면 진 거다. 알겠습니다. 윤타짜로 일단 윤타짜도 굳이 아니 그러니까 뭐 둘 중에 누가 이겼냐 졌냐보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총합 에너지의 총합 선거 승리 가능성의 총합이 어떻게 됐냐 늘어났죠. 이 국면을 통해 가지고 뭐 앞으로 다시 거꾸로 뒤집히는 게 없다면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저는 이제 뭐 입장이란 건 각자 입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제가 이 사람이 옳다 그르단 말은 잘 못하겠는데 방금 이종근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참모들의 최대 패배 그리고 대통령의 권위 손상 권위 손상이라는 게 한동훈한테 꺾였다 이야기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언론을 통해 가지고 뭐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니 뭐 뒤통수를 맞았니 20년 뭐 했는데 뭐 어쨌니라고 쫘르륵 내놓고 다음 날 서천 그 화재 현장에서 만나서 브로맨스 말하자면 그게 어떤 면에서 치면 아주 극적인 전환이지만은 네. 어떤 면에서 치면은 대통령 뭐 어제는 그러다가 오늘은 뭐지 그럼 어제 그 모습은 네. 뭐
자기의 진심이라기보다는 네. 욱해서 화나서 그런 거 아니야라고밖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게 한동훈과의 윤석열 싸움에서 뭐 윤석열이 졌다가 아니라 스스로의 그런 부분을 좀 훼손시킨 건 분명히 남은 거죠. 아니 장타자. 네. 예전에 보면은 저 김기현 대표 나갈 때, 네. 또 전당대회 때 나경원 전 대표나 안철수 의원은 뭐 이렇게 드랍할 때나 네. 그때 보면 항상 그런 패턴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인터넷 언론에서 뭐 팍 기사가 네. 터지면 친윤 핵심 의원이 단체 대방에 올리고 네. 그럼 다른 친윤 초선들 와 붙어가지고 댓글 달고, 어. 댓글 달고 연판장 뭐 이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인터넷 뉴스가 나왔어요. 친윤 의원이 단체 대화방에 한동훈 위원장 안 됩니다 하고 올렸어요. 거기까지는 예전과 똑같은데 그 다음에 다른 의원들을 동조하는 적이 없었거든요. 반응이 없었죠. 예전과 지금 왜 그게 뭐 때문에 다른 거예요? 공천권 때문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용산과는 조금 거리를 두면서 공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들이... 눈치를 현실적으로 볼 수가 없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눈치를 본 것 같아요. 어? 이게 진짠가? 대통령과 한동훈 사이가 과연 이렇게 나빠질 수가 있을까? 둘이 아무도 사실 예상 못했죠. 네. 그래서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좀 당황해하면서 일단은 좀 침묵하면서 눈치를 보자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항상 이럴 때 나왔던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다 조용하시고 결국에는 김영선 의원만 한동훈 나빠 윤석열 대통령 만세 이제 그분만 그랬었거든요. 그분도 좀 반성하고 있지 않을까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그래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 이거 설문조사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두 사람의 충돌은 1번 약속 대련이다. 2번 진짜 실전이다. 저 윤타자 대표. 2번 2번이죠. 실전? 아니, 그러니까 잠깐 일단 잠만. 잠만. 여기 약속 대련 선에 찬성하시는 분 없어요. 아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예요 아까.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왜 자꾸 약속 대련이라고 그럴까? 약속 대련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약속 대련이어야 해. 이어야 해 아닌가요? 단위에 대한 문제죠. 팩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뭐 이 자리에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아, 가면서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듣고 있으면 너 들어도 상관없어. 한동훈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어야 하는 거죠. 대통령 각을 세우는데 여론과 심지어 의원들조차도 힘을 실어주는 그래서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모습이 저 자리가 자기 자리였어야 하는 거지. 그런데 약속대련이 되면 저 실전이 되면 본인의 설 자리가 좀 줄어든다? 그렇죠. 상징성이 훼손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언제나 각을 세우는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약속대련이 아니면 각을 세울 수가 없어. 왜냐하면 둘이 실전이면 답이 뻔하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각을 세워야 되고 하나는 적의 적은 동지가 돼야 돼요. 근데 두 사람 다 이준석은 동지가 될 수가 없거든. 김타자 민주당에서 계속 이 약속대로 약속대로 나오는 것도 혹시 만약에 실전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바로 선 그러니까 이긴다고 표현하긴 그러니까 그렇지만. 대통령이 뭐라 그러나 뭐 무슨 볼을 차면 X볼을 차면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이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 반사이익을 받아야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민주당이 아니고 신당이 아니고 여당 내의 야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이슈를 글로 끌어가고 그다음에 봐요. 기본적으로 야당은 언제나 각을 세우잖아요. 너무 맞아요. 뻔해. 근데 뻔하지 않은 데가 나타난 거야. 각을 세우지 않을 것 같은데 각이 쓰네 하는 데가 나타나면 관심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 관심이 다 갈 거 아니에요. 이슈가 다 글로 갈 거고 다 빨아들일 거고 그러면 야당의 존재감 반사이익 이런 거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하죠 지금은. 이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비대위 훨씬 전에 그 세종시를 경제 중심 복합 도시로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그때 뭐 당연히 야당도 막 멀때같이 반대하고 그랬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 그때 박근혜 의원이지 등장해가지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때 신뢰 정치인 정몽준 그때 의원이 이 미생지신이란 말을 썼어요. 그 약간 어리석은 것이다. 작은 약속에 집착하면 근데
미생이 얼마나 아름다웠냐라고 하면서 확 정리가 되고 야당은 설 자리를 잃고 그때 당내 경쟁자였던 정몽준에다가 저 정운찬 충청권 대망으로 정운찬까지 휙 뜰려가면서 민주당은 그냥 설 자리를 잃었죠. 그때랑 약간 유사한 느낌이 있죠. 김무성 대표도 제거당했고 친박엔 좌장이 없습니다. 아 그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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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아 그러면은 김탁자 하나 더. 네. 민주당이 쓰고 싶은 총선의 프레임은 윤석열 심판론,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잖아요. 그렇죠. 지난 대선의 연장선. 네, 네. 그리고 한동훈 아바타론까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나가면 네. 한동훈 아바타론도 못 쓰고 못 쓰지. 총선은 네. 이재명 대 한동훈. 그렇죠. 미래 권력의 대결로 바뀌어 버린다. 그렇죠. 차세대 경쟁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왜냐하면 둘 간에. 네. 그 차별성이 많이 사라지잖아요. 네. 주요 이슈와 관련해서. 어허? 그러면은 네. 당연히 그때서부터는 어? 둘 중에 누가 낫지? 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한쪽은 비호감도 뭐 거의 절대 다수. 네. 한쪽은 뭐 비호감은 있지만 그게 비호감일까? 아니면은 기대일까? 뭐 네. 이런 뭐 아리까리한 네. 그 네. 상황. 그러면 어디가 이기겠어요? 예? 잘 모르겠는 신상품에다가 네. 오히려 기대 그 저기를 평가가 거는 끝난 거예요. 사람보다는 네.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네.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불리한 형국이 된 게 그렇죠. 양쪽의 전략을 보면 네. 이쪽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 대통령 보지 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봐라라는 네. 전략이었고 처음부터 네. 싸우기 전에 네. 그다음에 민주당은 아니 이재명 대표를 보지 말고 윤 대통령을 봐라라는 네. 전략이거든요. 여기 사법 리스크 말고 윤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그쪽을 봐라.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과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로 네. 결국은 이쪽 국민의힘 전략대로 네. 윤 대통령이 안 보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이고 네. 이쪽은 윤 대통령이 안 보이고 이재명 네. 대표가 보이는 네. 그런 네. 양쪽의 지금 형국이 됐다는 거죠. 옛날에는 한동훈 장관이 보여도 그 뒤에 그림자가 큰 그림자가 아바타 뭐 큰 그림자가 윤석열 그 대통령 그림자가 뒤에서 네. 이렇게 하고 크게 있었던 거예요. 백에. 네. 근데 그게 사라진 거니까. 아니 저는 차차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앞으로. 그걸 한번 살펴보면은 네.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이상 네.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명품 백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네. 그 얘기 계속 했잖아. 맨날 안 할 거래. 이제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하잖아. 안 할 거랬잖아. 안 해요 하면서 계속해. 안 해요 하면서 계속해.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신년 뭐 대담을 통해서 네. 어느 정도의 유감을 좀 표명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2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 특검 언제 우리가 이거를 재의결해버릴까 막 그 네. 시점을 봐요. 네. 그러다가 2월 15일부터 국민의힘 공천이 막 발표가 돼요. 네. 네. 그래도 대통령께서는 네. 아, 대통령실 참모나 네. 내가 데리고 있던 장차관들 네. 좀 많이 좀 국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인지상정일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러면 난장판 될 것 같으니까 네. 좀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정해야 되겠다. 네. 특히 영남권 같은 경우는 네. 이러면은요 네. 이 갈등은 내재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공천에도 문제가 생긴 거야. 네. 어느 정당이든지 네. 사이 아주 좋을 때도 공천은 원래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게 그냥 산술적 경쟁이지 않습니까? 네. 자리는 한 자리인데 특히 좋은 데는 뭐 5명, 6명이 붙으니까 그럼. 떨어진 사람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게 구조인데 지금 여기에 지금 여당은 지지율이 낮아져 있으니까 말하자면 지지율이 낮다는 말은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인데 파이가 작다는 뜻이잖아요. 네. 좋은 자리가 줄어들고 사람은 그대로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장 소장님 말씀 맞는데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떨 거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번 국면에서 용산 쪽이 스스로 발목을 잡아놓은 게 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아, 저 시스템 가지고도 사천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서 나는 정말 투명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가방 때문이 아니야. 이것 때문에 한동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던 말은 해놨잖아요. 사천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아주 투명한 공천을 근데 앞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명분이 매우 좁아져 있다는 거예요. 뭔가 뜻을 피력은 할 건데 네. 할 거고 그럼 한동훈 위원장 그때 가가지고 투명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게 할 말이 없어지는 네. 지점이 그러니까 이 얘기구나. 이제, 저 예.
저 대통령실 참모들 중에서 친윤 핵심 일들이 저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나가려는 부산 어디 어디 강남 어디 그러니까 예컨대 뭐 보세요. 그런데 이게 우리 민주당 이야기하겠지만은 네. 뭐 이재명의 심장을 지키겠습니다라면 성남에 뛰어가잖아. 그러면은 네. 여기서 마포를 지키겠습니다라면서 여기 김경률한테 뛰어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네. 이게 이 프레임이 네. 되게 약해질 거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말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게 김경률 회계사가 뭐 똥볼을 차가지고 뭐 괜히 분란 일으켰더라고. 근데 잘 보세요. 김건희 여사의 허들을 낮춰준 거예요. 특검 이야기는 쑥 들어갔어. 특검은 당연하게 안 하는 거고 사과만 하면 정말 힘들게 이런 싸움을 통해가지고 뜻을 꺾고 하는 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 전에는 지금 이게 특검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제 멘트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건 민주당이 의석이 많으니까 당연하게 오는 건데 수용의 의미에서 거부권이라든지 이런 거 다 사라지고 되게 허들이 낮아진 거예요. 이거 싸움을 유권자들이 사과만 해줘도 좀 와 잘하셨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걸 만들었다. 그렇죠. 그건 너무 김탁자. 저도 좀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장 소장님이 공천 갈등 뭐 이런 데서 한 번 더 터질 거라 그러는데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에게는 아직 힘과 임기가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여기서 발이 한번 삐끗하면 가는 거예요. 굉장히 그 칼날이를 걷고 있는 거거든요. 칼날이를 걷고 있는데 모든 거를 공정한 제도에 의존해서 공천을 가야지 어떻게 다른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상황이 되게 좋아졌는데 그렇게만 가도 총선에서 본인이 성과를 되게 낼 수 있는데 두 번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하다가 들어왔잖아요. 지금 자기 후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봐줄 없죠. 사람이 있느냐. 자기 후보가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골라가지고 내놓을 자기 후보가 없다니까. 굳이 김경률은 챙겨줘야 될 만한 사람은 없죠. 김경률은 되게 유니크한 케이스인 거예요. 왜? 야당 쪽에서 굉장히 핵심인 참여연대에서 핵심 역할을 하다가 양심 선언을 하고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중도 확장의 의미도 있고 다양한 목소리의 포용의 의미도 있고 상징성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구하기도 어려워. 그럼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중용할 수 없게 없는 카드다. 그렇죠. 김경률 같은 경우 되게 좋은 카드거든. 국민의힘에게는. 그렇죠. 근데 그 사람 하나 한 거 가지고서 이거를 뭐 공천을 사천을 했다. 그것도 마포를.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사람도 없어. 원희룡이 한동훈 사람이에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니 한동훈이 바주 후보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천 갈등이 있기가 어렵다라는 걸 내가 논리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는 대통령 힘과 임기가 너무 세고 그다음에 4월 10일 이후에는 한동훈은 아예 힘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왜? 옥새에 그 효력이 사라지잖아. 그때까지만 옥새의 효력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4월 10일까지가 한동훈의 힘을 쓸 수 있는 기회예요. 자기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럼 뭐야? 김탁자 얘기는 공천 갈등이 없고 그냥 용산의 뜻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한동훈 자기 제도대로 간다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공천 갈등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있어요. 아무라도 해가지고 민주당을 제가 보면은 아니 저 사람이 왜 친명이지 비명이지 생각할 때 내 경쟁자가 친명이면 나는 비명이 되는 거고 내 경쟁자 비명이면 내가 친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아니 국민의힘의 영남 지역에서 누가 친윤이면 나는 친한이 될 거예요. 그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공천 갈등이 격화되려면은 서로 꽂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렇지. 격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는 그게 없을 거라는 거지. 형이 말씀하신 거는 하는 시스템으로 갈 거니까 그게 이제 기본적 갈등은 당연하게 있지만은 격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꼽는 거야, 그게. 그게 꼽는 거라니까. 그게 왜 아니냐면요. 그게 왜 아니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들 뿐이 없어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총선 승리예요. 근데 윤석열 사람들만으로 꽂으면 총선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사람 중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람만 꼽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저도 태어나자마자 친윤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저요, 누가 친윤이야? 본인이에요. 본인이에요. 야 여기 이제 저요. 막 나오네. 원래 여기 성이윤이잖아요. 장성준 씨? 송성이 갑자기 급변친하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 날부터 보시자고요. 사실은 일요일 날부터 엄청나게 양측이 언론 플레이를 해요.
솔직히 지금 뭐 언론에서 보도 안 되고 있는 거 우리 이름 방송에서 얘기 안 됐지만 양측이 정말 치열하게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나오는 찌라시 중에는 이런 찌라시 있어요. 한동훈에 누구누구가 있다. 뭐 한동훈의 측근이 갑자기 누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언론 플레이 자체가 한동훈 쪽이 훨씬 더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 태어날 때부터 친윤이 없듯이 바로 친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리고 양쪽이 꽂아야 될 사람이라는 건 물론 시스템 공천이라고 저는 얘기해야 되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자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고요. 대통령도 꽂아야 될 사람 많아. 왜 많냐면 이번 선거 대선 끝나고 자기가 자리를 줘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 때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리가. 그런데 이번에도 마포구의 그 사실 비하인드는 뭐냐면 원하는 사람 있었어요? 고마움을 좀 표시했어야 됐어. 마포울이 뭐 그렇게 자 마포울 기사 나왔을 때 그 저 네. 뭐야 김경률 뭐 손들어줬을 때 거기에 비판의 일각으로 이 한 줄 딱 걸쳤어요. 종교계의 반발. 그게 핵심이에요. 종교계의 반발. 그럼 마포울도 그러니까 일단 이종근 이타자의 일종의 저 추측의 영향이에요? 보도된 건 아니고? 보도는 안 되지만 보도는 종교계의 반발이라고는 분명히 보도됐어요. 마포울에 모모 방송이 있어요. 기독교계에. 그 모모 방송이 원래 경선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가기도 하고 했던 곳이에요. 늘 그런 곳이죠. 늘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쪽 계열이 거기 당협위원장을 밀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아 일단 소문 추측.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 대선 때 고마웠던 뭐 종교계든 뭐든 사실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표시를 최소한 아야 좀 세련되게 하지 왜 이렇게 했니?라고 사실 부딪혔을 가능성도 있고 한동훈은 양정철이 아니다. 양정철은 민주연구장으로 보내서 그 문재인 당시에 뭐 한 40명에 가까운 그 사람들을 다 이 연착륙시키는데 협격한 공을 세웠잖아요. 근데 한동훈은 나 양정철처럼 안 한다. 그럼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저는 뭐 아직도. 아니 근데 그럴 수가 없다니까. 왜냐면 제가 어제 용산을 좀 취재를 했어요. 했는데 다 풀어요. 용산은 지금 한동훈에 대한 마음이 풀리질 않았어. 그래서 뭘 보고 있냐면 4월 10일 이후에 한동훈이 당대표를 나오기를 지금 그걸 상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요? 너무 나간 얘기다 우리. 아니요 여기 여기 이철규 의원이 KBS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나왔어요. 여기 있어요. 당의 원로들과 종교계 일부가 윤 대통령이 한의원정을 시켜서 이런 거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항의를 했다. 그러니까 종교계 일부가 있다. 공천 갈등은 기본적으로 벌어지는 건데 평소처럼 벌어지느냐 완전 윤한 갈등이 극대화되느냐 아니면 평소보다 뭐 작을 거냐 이런 정도잖아요. 저는 한 평소 수준이 아닐까 싶은 게 대통령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한 위원장은 별로 그게 없으니까 그 충돌의 총량이 약간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포울 극면에서 용산 쪽이 스스로 발목을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 마포울 가지고도 사천이라고 했으면은 앞으로 영남에 대해서는 뭘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장타짜 얘기 마저 들어보죠. 장타짜는 왜 공천 갈등이 커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당대표가 되면은요 의원들이 당대표한테 줄을 쫙 씁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사람이 없다고 해도 지금 현역 의원들이 한동훈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각 지역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실에 있었던 참모나 행정부에 있던 장차관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갈등이 100% 일어날 수밖에 없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구미을 같은 경우에 현역 의원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두 명이나 나가요.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두 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총 예비국으로 등록된 사람이 10명이에요. 근데 공천 받으면 당선될 수는 있고. 다 내가 윤석열이 돼. 다. 그거 어떻게 정리할 거냐고요. 근데 그러니까 경선 맞아. 조심한... 맞는데 근데 저는 한동훈이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하고 한동훈의 사람은 좀 다르잖아요. 오늘 이제 아까 중앙일보 오다가 봤는데 처음에 이제 좌동역 우경률. 이 말은 한동훈의 사람은 작다는 뜻이야. 그러다가 이거 제목을 바꿨대. 좌경률 우동역으로. 이게 뭐 자연인지 뭐 저기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김용일이 좌에서 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정말 줄이 서 있는데 그중에 뭐 한동훈의 사람이 좀 생기겠죠. 하지만 그렇게 전국에 이렇게 다 생길까?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가 되면 총선을 앞둔 당대표가 되면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생겨요. 내가 공천관리를 잘해가지고 그렇죠. 분란 없이 갈등 없이 총선 공천을 해야 되겠다. 거기까지 오늘의 광고 요정은 장타짜
3부에 돌아올게요. 아깝다. 자, 장타자 앞서 하던 얘기 그래서 뭐 잊어버렸어요. 네. 대선 때 어? 아, 공천 중간, 자, 중간 담화가 너무 네. 우리가 아니 중간에 좋겠네. 너무 세 분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하다가 네. 잊어버렸는데 네.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공천 갈등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대표로서의 사명 의식과 소명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 네. 부분이 네. 용산에서 원하는 사람 공천과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김상일 평론가님과는 좀 다르게 네. 공천 싸움은 정말 잘짓 잘못하면 크게 일어날 수가 있다. 2016년 막장 공천처럼 네. 상당히 권력 간의 부딪힘이 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공천 작업은 네. 저도 해봤잖아요. 네. 우리 장성철 소장만 해본 게 아니 나는 옆에서 지켜봤지 나는 한 건 아니고 저도 지켜본 건데 당대표 옆에서 네. 지켜본 건데 지켜봤지만 모든 서류와 모든 정보가 다 오잖아요 네. 사실은 그걸 다 지켜봤는데 네. 이거 이런 거는 대부분 어디서 갈등이 일어나면 내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주요 이슈가 있을 때 입장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입장이나 입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앞으로 나타나는 이슈가 예컨대 나는 이쪽에 있을 거야. 이제 공천 다 해보셨으니까. 바터를 하잖아요. 네. 너 하나 받아주고 하나 뭐 너 빼면 남 빼. 조율을 막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를 야 마포라고 강남을하고 하나씩 꽂자.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 예, 네.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 공천 갈등이라는 네. 게 있기야 있겠지만은 약간 네. 다른 측면으로 벌어질 거라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 일방적으로 용산에서 계속 한동훈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 한동훈의 사람이 없거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개 제가 참저 눈여겨보는 지역구가 있어요. 해운대요? 마포울. 아 한동훈의 사람이 있어요? 개양을 몇 군데? 어떤 그 공천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정리할까 하는 그 저 까봐요. 예. 그 몇 개 지역구 뭐 있습니다. 주진우. 아니 왜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해운대 갑 같은 경우에 주진우 법률비서가 네. 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네. 대통령 핵심 참모고 네. 또 대선 때부터 김건희 여사 저 리스크 문제를 좀 네. 했으니까 네. 여사 김건희 여사도 네. 가까울 거고 한동훈 저 위원장도 또 아주 그러니까. 먼 사이. 거기는 이해가 일치하는 건데 왜 그러니까. 아니 박성훈 해수부 차관이 또 네. 거기 그리고 있거든. 그 지역은 하태경 의원이 빠져서 지금 시스템 공천대로 해도 전략 공천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전략 공천 가능. 아까 이야기한 네. 것처럼 국민 의원도 두 명 있잖아요. 해운대도 네. 거기 제가 만약에 한동훈 쪽이라면 일단 정리해서 오세요. 자기들끼리? 일단 정리해서 와서 심사할게요. 공정하게. 네. 뭐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원모 인사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인데 네. 강남권 출마를 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보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정리할지.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그냥 궁금하다는 거예요. 또 몇 개 지역구 더 있는데 그럼 말씀 안 드릴게요. 저 민주당 이야기 하고 싶은 많아. 네, 민주당이요. 민주당. 저 요거 더 하고 저 민주당은 좀 이따가 할게요. 요거 먼저 더 하고 저기 요거 가지고 그런 얘기들 벌써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다. 아유. 너무 나간 얘기예요? 기본이죠. 근데 그건 네. 그냥 권력의 본질, 네. 그러니까 윤한 갈등이 아니라 떠나가지고 네. 언제나 네. 그런 거는 네.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라고 하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충돌이 계속 될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미래는 이런 거? 아유 이게 지금 대통령 임기가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3년. 벌써부터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새로운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고 아직 그 대통령이 이 누를 수 있는 힘과 시간이 너무 많아. 지금은 총선 4월 10일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4월 10일 이후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지만 그 시나리오에 그 많은 시나리오 중에 저보고 추천하라 그러면 저는 외국으로 날라라 이걸 추천하겠어요. 조언? 네. 우리 학습 효과가 있어요. 네. 저 노무현 대통령 지금 4년 차를 보자고요. 그때 네. 당시에 열린우리당 의장이었던 김근태와 그다음에 정동영이 네. 아 이에 청와대에 뛰쳐 들어가서 면전에서 왜 복당하느냐 탈당한 상태로 있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당시 이병헌 저 비서실장이 살모사 정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또 정동영의 가장 가까운 그 정청래 의원이 청와대는 지금 밴댕이 소갈머리라고 하고 자 이렇게 그냥 워딩이 생생하게 나오던 시절이 이 두 사람은 너무 생생해 지금 그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500만 저는 그 청와대에 같이 들어가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500만 표 차이로 졌잖아. 집권 4년 차에. 그거를 되풀이할 정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구 권력 이게 보편성이 있고 특수성이 있는 거잖아요. 신구 권력의 갈등은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하면 아예 색깔이 다르고 세력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 치받았어. 근데 여기 윤한이라는 건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는 또 이제 특수성 뭐 전두환 노태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특수성도 있는데 여기에서의 또 특수성은 이 캐릭터가 정말로 둘 다 강해.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막 저 혼자 웃었던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될 적에 말이 많았잖아요. 뭐 아바타다 뭐 어쩌고 거기 때 윤 대통령이 웃으면서 아 이제 여러 사람 중에 제일 내 말 안 들을 친구다라고 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저는 사람에게 맹종하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때까지는 그냥 그래 뭐 하는 소리지 다들 저렇게 말하니까라고 했는데 어 진짜 그 두 사람의 말이 리얼 찐 팩트구나.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했잖아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 그 얘기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아프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말이야. 그런 후배였는데 근데 과거형이긴 했지만 그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아유 저 내가 자식같이 키운 놈인데 뭐 이런 걸 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동등한 어떤 그 직장의 동료나 아니면 뭐 법인격으로 본 게 아니라 아 쟤는 내가 키우는 애 이 정도로 생각을 한 거라고 난 보는데요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는 그렇게 뭐 대통령도 하는 말로 했겠지만 이게 진실이 돼버렸다는 거죠. 장타자 어떻게 봐요? 아니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구도. 그럼 서천 간 게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그저께. 거기서 어디 갔다 왔어요? 대통령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나면서 악수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어이, 이거 권력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도 공개된 장소에서 카메라도 있고 그러면은 집권 여당의 당 대표란 말이에요. 그럼 아유 우리 비대위원장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이 왔어?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권력 관계를 좀 나타내는 상징적인 모습이 아니냐라는 아니, 저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나 몸은 쫄았구나 이걸 전 느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딱 악수를 하고 치려고 그러는데 한동훈 장관은 약간 포옹하려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툭 치니까 그냥 움찔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당에서 공천을 앞두고 의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것 같이 보여도 총선 끝나면 이게 달라진다. 아니 근데 하나만 말 사람이 없다니까. 이준석 대표 말이 너무 많아 계속 당신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내용적으로 이제 얘기 안 할게요. 내용적으로 한이 우세니까 그 사진이 별로 상관이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 내용적으로 밀렸는데다가 그렇게 되면은 아니 그냥 끝장났다인 건데 반대인 거고 보세요. 옛날에 이게 윤석열 이준석 화해 때는 윤석열이 확 숙였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저 여의도 역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저기도 숙제도 하고. 근데 그때 속으로 뭘 하고 있었겠어 대통령이. 속의 생각 우리가 다 짐작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가 하고 실제는 반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만약에 총선 끝나고 나서 한동훈에게 줄 섰던 많은 뭐 당협위원장이나 의원들이 당선이 되면 한동훈 사람들이 국회에서 새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끝나고 나서도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고 지지율이 높지가 않으면은요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을 견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임기가 3년이나 있는데도? 임기는 물리적인 시간이지 현실적으로 여론의 뒷받침 침되지 않는 권력이 미래 권력을 어떻게 거기다가 그냥 넘겨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장소장이 너무 여의도에 매몰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순서를 기다리면 안 되는구나. 그냥 들어가야 되는구나.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행정부 중심 국가예요. 사실상의 모든 권한과 힘은 행정부에 다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검찰. 그럼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자 그러면 이 얘기에 잠깐 정리.
한동훈 위원장의 스타일대로 총선을 승리한다고 했을 때 승리는 하긴 장차자는 어쨌든 총선 끌어 한동훈 위원장 미력을 확 뜰 거다. 김타짜는 그래도 쉽지 않을걸? 뜨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한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여의도에 어떤 울타리가 생긴다는 뭐 어쨌든. 말이에요. 어쨌든. 네. 네. 그리고 김타짜는 오히려 더 위험한데.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사라져. 사라지면 이제 쭉 가잖아요. 새로운 인물의 탄생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민주당 보세요. 네. 새로운 인물의 탄생 못 시키잖아요. 네. 쭉 가서 대통령 임기 말쯤에 그러면은 대선 후보들을 막 찾아. 누구 찾겠어요? 그때 박수 받으면서 쫙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 얘기에 비슷한 얘기라서 내가 받으면 이거예요. 역대 같은 진영에서 정권을 승계한 경우로 봐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DJ와 노무현 그다음에 MB와 박이야. 그런데 지금 노무현과 박근혜는 이 전임 그러니까 같은 진영에 당해서 비주류였어. 주류가 아니었다고. 주류였던 사람은 전부 다 실패해요. 이해찬. 원래부터 주류였어. 이인재 주류였어. 다 실패하잖아. 그렇다면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승리했어. 그리고 내가 당대표 되고 막 해. 그럼 그건 성공. 죽죠.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이. 위기가 너무 많아. 위기도 많고 또 아예 비주류가 아니라 같은 주류로 책임을 져야 돼. 현 정권의 그 어떤 승패를. 그래서. 근데 한동훈이 만약에 진짜 뜻이 있다 그러면 사라지는 게 훨씬 낫다. 여기서 같이 뭐 아무리 그게 달콤하더라도 총선 승리한다는 전제로. 그러니까 이게 전략의 차원에서 말하자면은 지금 용산이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게 보세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무조건 총선 승리하는 게 내가 유리한 거잖아. 나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럼 뭐 내 사람이라고 해봤자 마포의 김경률밖에 없는데 이길 놈 꽂아가지고 이기면 좋은 거니까. 우동력 있잖아. 우동력. 심플하잖아요. 그럼 근데 용산은 여기서 막 머리가 복잡한 게 이기고는 싶은데 한동훈 사람이 너무 많이 이기면 안 되고 그러면 뭐 줄을 서서 내가 미래가 어떻게든 그걸 바꿔야 돼요. 용산도. 승리가 우리한테도 좋은 거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형성할 때 이게 잡음도 사라지고 좋게 가는 거지 이거 머리가 복잡하면 안 돼. 이 뒤에 이재명 대표 이야기 나오겠지만 이재명 대표도 제가 볼 때 머리가 복잡해 있거든요. 그냥 이겨야 된다가 아니야. 지금 이재명 대표 머릿속이. 알겠습니다. 좀 안 돼. 여기 개그코드가 좀 있었는데. 자 주제를 바꿔서 이준석 전 대표 얘기 제3지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얘기 해보죠. 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빅텐트를 칠 의향이 1번 있다, 2번 없다. 자, 탄만 있다 없다. 1번. 의향은 있다. 있다? 저 김타짜는요? 저는 오늘 인터뷰를 듣고 조금 더 확신이 드는 건 없다. 네, 장타짜는? 저는 있다. 이것은 줄다리기다. 네, 없다. 없다? 오, 2대 2 팽팽한데? 일단 있다 쪽이 누구지? 있다 쪽. 저. 네, 네. 왜 있다요? 아니, 제가 엊그저께 화요일도 SBS에 또 양대 간판 프로인 스토브리그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냐 당신 생각이 하니까 자기도 끄떡거리더라고요. 여기 그렇지 않냐라고 물어본 게 계속 갈등하는 것 같다. 첫 번째는 지금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나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선발도 맞고 일도 척척 돌아가고 거기다가 이제 윤 대통령도 도와줄 것 같고 앞으로 공천 갈등 같은 거 그러면은 반윤 개혁적 보수당으로 가는 거가 있는 것이고 찌그럭빠그럭 하겠지만은 빅텐트를 쳐서 제3지대로 크게 가는 게 있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힘들지만은 후자가 훨씬 더 파이가 크고 돌아올 게 큰 거예요. 전자는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겠지만은 한계가 보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냐라고 그러니까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후자가 분명한데 제가 생각할 때 후자가 이제 빅텐트 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과 몸은 그 안 하는 게 편한 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의향은 있다라고 한 게 제가 그 이야기고요. 빅하우스를 치고 싶어 하는데 장타전 있다 편이었죠. 네. 하고 싶어 하는데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고민? 그러니까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경남 영남권에서 이준석과 함께 정치를 해서 출마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뭐라고요? 이게 다 괜찮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낙연 전 대표랑 같이 있는 당에서 영남에서 출마를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 기본 바다가 너무 이질적이라는 거고. 네. 네.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있을 거고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여론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은 혼자 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앞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준석 대표랑 사적으로 얘기 나눠봐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의미 있는 세력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네. 확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머리로 네. 발이 지금은 좀 줄다리게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인터뷰에서 산술적으로 줄다리기라고 줄다리기 도해봐야 볼 거 없다고 얘기했다면서요. 오늘요? 네. 오늘은 이런 얘기했죠. 대안은 계속하고 있는데 공통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까지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비유하면 근데... 국공합작 하려면 일본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저 민주당 계열, 그 저 미래 계열은 반 이재명 그리고 본인은 반 윤석열. 요거 말고는 아직까지 어떤 공통의 건 찾지 못했다. 아니 그래서 비전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최소한의 강령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물밑대화도 많이 하고. 핵심은 이거예요. 그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지금까지 커오고 세를 형성하는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이질적인 세력을 함께해서 타유 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서 해오지 않았거든. 완전히 게릴라처럼 했거든요. 나를 따르는 소수의 무리와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면서 정치 스타일이 정치 스타일이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갔다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큰 빅텐트는 난 이준석의 스타일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막 치고 나가서 뭘 하고 싶은데 이쪽에서는 아이고 그러지 말고 우리 옛날처럼 이렇게 합시다 하고 별의별 목소리도 다 나오거든. 근데 그거를 다 조율하면서 이준석이 갈 수 있다. 그 계산을 했을 때 그거보다 내가 해갖고 몇 석 얻는 게 훨씬 실질적으로 계산이 빠르다. 네. 원탑이 되고 싶지 원오브 되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딱 그거예요. 그게 지금 되게 말씀을 잘하셨는데 제가 신당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처음에 현상이 발생하기 전부터 밀착 관찰을 한 사람이에요. 아주 밀착 관찰을. 근데 처음에 어떻게 됐냐. 아니 저는 안 가요. 유튜브도 하자 그러고. 아니 저는 중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근데 뭐 저는 민주당이고 그 우리나라 정치가 잘 돼 길 위해서 그러는 거지 뭐 네. 제가 무슨 이득을 보기 위해서 당을 바꾸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밀착 관찰을 한 바로는 이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다 따로 당 내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상대방에서도 나와줘야 나도 나갈 명분이 생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하나의 당으로 가자. 그래서 먼저 창당하지 않는다 이거였어요. 창준이까지만 가고 각자 노력을 하고 각자 세력을 확보하고 각자의 가치를 알리지만 하나의 당으로 간다 마지막에 이거였어요. 근데 이준석 당대표가 당을 만들면서 치고 나갔어. 그래?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건가? 이게 뭐 노이즈 마케팅인가? 뭐 밀당인가? 이렇게 봤었는데 또 여기에서 막 해가지고 그럼 같이 어떻게 하면 할까? 막 논의를 했어. 했는데 어제 양양자 당하고 그냥 합당 선언을 해버렸어. 이게요 지금 이게 다섯 진영이 함께 가려면 우리 이종근 실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한 사람이 자기 주도로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신뢰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게 빅하우스를 만드는데 가장 큰 과제는요. 이준석의 신뢰성이 어디까지냐. 이준석을 신뢰할 수 있느냐가 제일 큰 알겠습니다. 과제라니까. 이 대표가 아니 왜 다들 뭐 당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당신도 만들었잖아. 딱 이거네. 자기가 만든 거는 상관이 없어. 알겠습니다. 저기 저는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저는 느낌을 받았어. 어떻게 할 거라고 이준석 대표. 안 할 거다? 1번인지 2번인지. 아이고 너 얘기인지 안 하죠. 난 모르지. 나 혼자 생각할래요. 하세요.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 저는 그냥 느낌이 왔어요. 저기 윤타짜. 네. 민주당 움직임 좀 보죠. 근데 사실 민주당이 이게 지금 뉴스의 중심에서 좀 멀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민주당을 보면서 1차 관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이제 윤영찬 의원이 주저앉았을 때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통합 전반적인 그 과거의 반면까지는 못하더라도 친문하고 약간 전략적으로 이렇게 가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이재명 대표 머리가 복잡해진 것 같다는 게 그건 거예요. 지금 미래 계열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한테 탈당해야지 뭐 이서 뭐 미래가 있더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총선 왜 우리가 엎을 건데 우리가 왜 지금 나가 어차피 총선 그 8월 달에 저기 민주당 전당대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 쪽에서 그걸
아니까 네. 아 이게 선거가 그냥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겠다라고 네. 해가지고 뭐 노영민 임종석부터 전방위적 맞아요. 공격을 하는 게 이제 포인트가 하나 그러면 신문세력 밀어내고 그러니까, 친명세력으로 꽂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구나. 지금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탈당하고 나면 국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 나간 뒤에 네. 어쨌든 거기는 그 살림 차리고 우리는 네. 우리 살림 차린다라는 정도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 1번이고 네. 2번은 제가 되게 흥미롭게 보는 게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표의 측근 소위 말하는 성남파 네. 그래도 인정하는 10년간 예, 예. 이재명을 만든 사람 그분들이 뭐 이제 감옥도 가고 뭐 해가지고 밀려나니까 그 다음 나타난 게 강의원 정의찬 정도란 말이에요 네. 이분들도 약하지만 그래도 경기도 성남에서 일했고 70년대 중반 생이니까 나이로 치면 40대 후반 50대 초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도 밀려나니까 무슨 저도 이제 메모를 해놨는데 사람 이름을 웬만해서는 아는데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다 남충년 아니에요? 윤용조, 모경종, 김지수 이 당으로 치면 차장급들 그러니까 위에가 빠지니까 벼락 승진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임종석 공격하고 노영민 공격하고 있는 되게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도 지금 뭐 병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도 지금 병력이 없어 이 사람들은 지금 말하자면은 분대장급인데 어디 이제 대령으로 갑자기 이게 계급장 달고 싸우고 있는 거기에 내가 한마디만 하면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은 계급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때로 해갖고 완전히 휩쓸었거든 더민주 혁신회의가 자 우리 홍위병 비유는 좀 아니 문화대혁명이 그렇단 얘기고 그때 그랬단 얘기 그때 그랬단 얘기입니다 연결시켜 안 됩니다 연결 아닙니다 네. 그런 그랬단 얘기고 훈장 얘기고 네. 자 더민주 혁신회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원회로서 네. 여러 가지 어떤 준비를 해왔던 걸로 알고 네.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요 더민주 혁신회의 국민 아까 행동 네. 혁신 행동 이 네. 둘이 완전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걸 리드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게 부족하니까 이현주 의원도 사실을 데려왔다. 아, 병력. 이게 그 급들이 있어야 되거든. 병력 충원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중대장급이나 대대장급이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이현주 의원이 네. 민주당 다시 들어오는 게 생각해 보세요.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가는 거랑 뭐가 달라요. 거기에 뭐가 바뀌었어요? 이쪽에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그 또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친문 맞춤형 스나이퍼라는 거예요. 문고로 소리라고 막 공격했죠. 그래서 병력 충원에 그러면 친문에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을 예컨대 뭐 윤석열 공격용이라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잖아요. 아니 우리 보편적으로 볼 때 나도 이제 못 살겠어 뛰어나왔다. 근데 이 이현주 의원이 과거에 친문 공격용으로 데리고 왔다면 이게 되게 웃겨지는 건 거지. 그렇게 소모품으로 적용.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친문 의원들이 저 제3지로 뛰어나갈 수도 있어요? 짧게. 근데 그거는 네. 자기 지역구에 네. 새로 나오는 친명 인사들이 별로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안 나가는 거예요. 네. 이길 수 있다고 아까 제가 이길 수 있다고 보여요. 알겠습니다. 정진상 네. 김용급에서 네. 강유영급에서 모경종급으로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장타짜, 윤타짜, 김타짜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이타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낫죠?